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베토벤이 독실한 크게 찬양한 것을 환영함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감람산에 그리스도라는 오라토리오를 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천사협장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찬양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시편 1편 1절 6절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가운데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150편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자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벗어났다 그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앉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없인 여기는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 거만한 자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행동이 바르게 되어서 선한 사람과 어울리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고 그 다음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그냥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할 생각을 먼저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도둑할 집을 바라보고 그 집을 돌고 돌다가 그 다음에 행동을 옮겨서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뼈를 떠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밥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비만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모든 걸 적당히 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나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에 올라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은 지나치면 안 돼요. 제가 서대문에서 교학교 다닐 때 교학교 선생님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40일 금식하시겠다고 해서 주여 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도 약하신데 40일 금식하면 무리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시니까 무조건 나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39째 날 39일을 금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금식하다 돌아가셔야 됐나? 근데 어쨌든 몸이 워낙 약하셨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얼굴이 바짝 말라서 2, 3일 금식해도 힘쓰겠다 했는데 39일을 하시고 일어나지 못하셔서 물론 천국에 가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적당히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 최고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침대로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굳건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할 뿐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신의학 교수인 허버드 벤슨 박사가 한 말씀 묵상의 유익함을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박사님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급한 성격이 고침받고 신경쇠약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두통이나 허리 통증이 고침받고 구토, 설사, 변비 같은 증상들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불면증을 치료하며 또한 암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도움되는 것이 많은데 물론 병고치려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축복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님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환자는 자기 병의 증세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지게 되고 병에 대한 근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병의 증세들이 누그러들기 시작하고 증세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빠른 시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병이 점점 호전되어지고 나중에 병이 증세가 사라지고 병에서는 노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하라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2독 이상 성경을 읽고 제 읽들은 3독 이상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1편 3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깊이 강축에 다 있어서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급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을 받아서 범사에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삶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창세기 36장 3절과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주여로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직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형통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2024년 새해에는 말씀과 동행해서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온 가문이 복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학자여 붕 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 미국 코네티컷주 이스트 윈저에서 목회자 가정에 11번째 자녀 중 5번째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애인은 많이 낳고 나야 됩니다. 무조건 위로 4명이 누나고 아래로 10명이 여동생이니까 11명 중에 유일한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묵상과 연구, 기도 시간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 훈련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10살 때는 친구들과 같이 동네 가까운 그 숲속에 운막을 만들어서 매일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12살 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13살 때 뉴헤이븐에는 예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7살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예일대학이 명문대학인데요. 13살에 입학해서 17살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가 신학 석사를 공부하던 중에 늑막염을 앓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 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나는 한평생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너무나 은혜롭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나단 외조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겠다 해서 70가지 결심문을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70가지 결심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70가지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추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우리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위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클지라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전심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그는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그래서 1727년 24살의 나이로 그 외조부가 목회하시던 뉴잉글랜드의 뉴스햄튼 회중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목회할 동안에 1735년부터 36년, 1740년, 42년까지 두 번 또 미국의 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 때 뭐 무디 또 여러 주의 동작이 쓰임 받았는데요.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설교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원고를 이렇게 눈에다 대고 읽었습니다. 눈에다 대고 읽는 동안에 성령이 매가지고 막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불이 떨어져갖고 큰 붕의 역사가 나고 이 붕의 역사가 온 미국 북동부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붕의 역사가 온 유행으로 여러 지역을 확산되게 되었고 1757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연두 백신이 나왔는데 천연두 백신을 본인이 내가 자원해서 먼저 맞고 내가 그 부작용이 없나 보겠다 하고 맞은 것이 그만 부작용이 생겨서 두 달 만에 56살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신앙과 그 인격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자기의 부모처럼 자기 부인 사라 피어폰트와의 사이에서 11명 3남 8녀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11명씩 만나면 좋은 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분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삶의 그 후손들을 조사해서 연구 논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믿음이 좋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던 맥스 주크와의 삶의 그 후손을 연구해보니까 맥스 주크의 살의 5대 걸친 후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하여 1200명 되는 주크 가문의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해보니까 1200명 중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하고 퇴폐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몸이 망가져 병약하게 살았으며 310명이 거지, 150명이 범죄자, 알코올 중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였습니다. 그중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고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를 조사해보니까 떠난 지 140년 지난 후 그 일가가 1390명으로 성장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고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와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성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그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자선만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그 가문이 범죄자로 뒤덮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충실했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은 그 가문에서 부통령도 나오고 대학 교수, 의사, 많은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미국 사회에 선앙여행을 끼치는 미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손만대 이 같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구원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으며 여러분 자손만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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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평생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후 두 달 만에 약을 잘못 처방받아서 눈이 멀었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95세를 살면서 찬송가로 9,000편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 중에 그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서 지은 찬송 384장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휼 어찌 의심하리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의 인생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에서 자유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 원한 분, 구원의 확신이 없던 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한 분들은 어디 계신지 본성전에서 부속성전에서 지성전 종교 650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초소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TV 생중계로 예배본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분도 그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9조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조나단의 에드워드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 자손이 다 복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결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개인 가정의 생활 자리 범사에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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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부활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만들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주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의 자리에 앉게 하여 없으시고 주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사는 죄보다 뚫어 내도록 주옵소서. 전하던 애도 들어가서 삶을 사랑하는 죄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만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 믿고 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내 귀에 서서 맘대로 살아가게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죄보다 뚫어내는 게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한 번뿐 인생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없으시고 하나님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죄보다 뚫어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주인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머리에 함께 넘쳐나는 그런 삶을 뚫어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주를 통해서 영광적 열반에 함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투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복 있는 사람의 살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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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적 열반에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도하리라.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자 손 갖고 싶으면 가는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병에서 노인함 받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젊은이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고 또 원하는 대학으로 입학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됨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목, 척추